이 분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지난 8월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의원이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드러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. 왜 지금 이런 시점에 국가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? 돈을 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.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는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보니 파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, 파퓰리즘 정치를 하려고 보니 뭔가 그것을 가리는 멋진 얘기가 필요한 것이고. 사퇴 72일 만에 지금 컴백했는데 윤희숙 의원 어제 지금 이 쏟아내놓은 말을 보니까 저격수로서의 이 활동이 앞으로도 굉장히 활약을 할 것 같아요. 아니, 저렇게 제목만 보면 윤희숙 의원이 무슨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네. 저 자리에서 윤희숙 의원은 대한민국을 리부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했고 네. 그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반대편에 있었거든요. 네. 이재명 후보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오는 정책을 보면 다 분배지 성장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? 그리고 지금 어떤 박정희 정권 시대 우리나라가 빈곤 국가였다면 국가가 주도해서 경쟁을 성장시키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히 경제 가 돌아갈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국가가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거를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경제 외부에서 어떤 연금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거를 보완하자는 게 윤희숙 의원의 제안이었는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 저격수다 이런 프레임에 가두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.